각자의 취향을 얘기하는 네. 거니까 우리 또 취향존중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난 약선 음식으로 갈게. 어? 뭐라고? 약선 음식이요? 자, 제천은 한방의 도시입니다. 충분히 먹었잖아. 울금밖에 안 먹었잖아요, 우리. 무슨 소리야? 근데 여기도 한정식처럼 반찬이 많이 깔렸는데? 근데 저거는 약선이야. 약이라는 거지. 야, 황기 삼계탕 안 먹을 거야? 이제 두 끼 남았잖아요. 그죠? 나 삼겹살 지금 먹고. 삼겹살로 간다고 지금? 아, 저도 약간 삼겹살 먹고 좀 칼칼한 걸로 마무리해. 아, 그것도 괜찮지? 어? 와, 75대 25네. 나래 언니가 돌리는 걸로. 아, 진짜? 아, 근데 꼭 이럴 때마다 숙선배가 걸리더라고. 나 내가 뭐라고? 아, 아니 아니 아니. 됐. 75%야. 야스! 약선을 먹으러 갈까? 잠깐만 보자. 너 입이 방정이다. 잠깐만. 아니 숙선배는 일단 게임에 있어서 게임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야. 게임의 여왕인데. 난 한 번 나온 적도 없어 지금까지. 너네가 먹고 싶은 건 묵은지잖아.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약선이 먹고 싶거든. 취향 존중 여행이니까. 아, 저녁 시간에는 회식 손님들로 만석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묵은지 숙성 삼겹살은 못 먹겠네. 후기가 어? 엄한 걸 고르면. 그럴 가능성이 진짜 크죠. 저건 이제 거의 이제 못 먹는다고 봐야지. 그렇지. 아. 봐봐. 삼겹살. 아, 묵은지 지글지글지글. 하. 이번엔 그러지 마. 해줄게. 이 친구부터 못 들어주냐? 그리고 너 딴 얘기 나오면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어떻게 잡아? 자, 나는 약선이요. 아! 아니야, 묵은지 갈게. 진짜? 어. 진짜요? 아, 진짜 사귀었다. 그렇지? 어. 알았어. 아, 나 또 놀리는 거에 넘어갈 뻔했네. 아. 이거는 무조건 힙합이랑 주엽이 가야지. 그렇지. 그럼. 우리 둘은 너무 흔해. 야, 그리고 뭐... 실패할 확률이 높아. 특히 제천 같은 데선. 왜? 왜? 이 지방으로 올수록 이 어르신들 유튜브를 안 봐. 그럼. 잘 생각하고 해봐. 나래 한번 갈까? 난 좋아. 난 좋아. 그래, 나래랑 주엽이랑 가. 응? 그래, 그럼 되겠네. 솔로몬이네. 솔로몬. 저 기장님. 나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래를 업고 가. 어. 알았지? 네. 어. 빨가봐 흔들하니 다카를만 함께 망카러 가봅시다. 아, 주혁이 오빠 얼굴 표정 너무 귀여워. 뭐야 지금 한 게? 어? 빨가봐 흔들하니. 아, 이걸 몰라서 묻는 거야? 어. 노래가 빨간 맛이라고? 응. 아, 레드벨벳 빨간 맛. 그래서 후속곡이 파란 맛이었잖아. 놀리는 거 진짜. 파란 맛이 더 히트를 쳤지. 그러니까. 레드벨벳은 알아요? 레드벨벳은 몇 명이야? 아, 깨끗. 야, 공속하네. 컵케이크 레드벨벳. 컵케이크. 아, 레드벨벳 케이크. 어, 맛있지. 아, 레드벨벳 케이크 여기까지 맛있지. 보호해주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진짜야? 뻥이야. 어디 가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파란 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파란 맛이라고 그래야 돼? 빨간 맛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도 후속곡이 더 낫지. 그치. 파란 맛. 레드벨벳 파란 맛. 파란 맛. 주엽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레드벨벳 파란 맛. 오케이. 다시 돌아온 브로브로 토밤 노래방. 와봐.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여러 같은 소원의 힘이고. 아, 좀 아까 저 바보 된 거 보고서 그렇게. 너 그러면 레드벨벳의 파란 맛은 알아? 빨간 맛 아니야? 빨간 맛 다음이 파란 맛이라고 그랬거든? 누구야 도대체 아빠? 준이야. 어? 알았어. 미안. 알았다. 안녕. 아이고. 아빠 이거 짠 거지 누구야?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몰라. 아빠만 바보 됐어. 지금 끊어봐. 빅뱅의 하루하루.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빅뱅의 하루하루.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넌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줘줘. 그래. 야, 이게 무슨 노래야? 빅뱅의 하루살이요. 음도 모르는 하루살이? 하루살이 몰라요? 빅뱅의 하루살이를 모른다고? 진짜. 전국이 히트곡이었는데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살이? 이게 맵게 매운 게 맛있게 맵네요. 근데 진짜 특이하다. 근데 맛있게 맵네. 근데 어린애들은 맵겠다 이거. 바보라고? 보통 매운 거 안 먹지 않냐? 그게 많은 맛있거든. 많이 맵지? 물에 씻어줄게. 해줘 해줘. 아니야 수가. 진짜 할머니처럼 이렇게 해줘. 할머니도 이렇게 해주지. 아유 할머니처럼 해줘. 아니야. 할머니처럼 해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아몬드 먹고 싶으면 초콜릿에 빨아 먹고. 아! 딱 먹고 싶으면 아니야. 진짜 히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맛있게 먹네 오빠. 아유 내가 아까 물에 씻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지. 아이고 나한테 봐. 나 보고 있어. 먹어봐. 왜냐면 쫄깃해, 이 칼국수 면이 맛있거든. 그래서 밥이랑 원래 술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진짜 마음먹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너 가지 마. 아니 한 번 도전할 거야. 그냥 도전, 인간의 도전. 아 나래야. 무모한 도전이지 진짜. 무모한 저희가 신이야. 하지 마. 그렇지. 잠깐만. 술을 먹어봤어? 이제? 응. 먹는 거는 봤지. 너보다 잘 먹어? 아니 저는 같이 안 먹었어요. 아 신들끼리는 또 안 먹는구나. 나 너랑 술 먹어가지고 다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전봇대랑 얘기하고. 진짜? 저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김준호 선배 진짜로. 아 여기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랬구나. 그래. 준호 선배 그때 당 이제 같은 회사니까 그때 당시 불과 30분 만이었대. 2시간도 아니에요? 아 30 그러니까 우리랑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준호 선배 알잖아. 개그맨 중에서 술을 잘 마셔. 잘 마시지. 잘 마시지. 근데 30분 만에 진짜로.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나오는 그 마지막에 채찍까지 맞은 그 노예처럼 진짜 매니저 둘한테 이렇게 끌려나오더래.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더라고. 아니 발등이 싹 까졌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아니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그래서 너 조심해. 지금 연예인 바닥에 소문 안 좋아. 너 만나면 나 사람 조심 못한다고 지금.